한국지자권위원회 분쟁재정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재곤 변호사입니다. 제가 위원회에 근무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위원회 조정제도 안내입니다. 아마 오늘 온라인상으로 변호사님이 한 140분 이상 지금 참여하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희 위원회를 소개하는 일도 아마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위원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금 본사가 진주, 경남 진주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에 분쟁조정 실을 포함해서 분쟁조정본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섯 개 부서에 18개 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연구본부부터 설명을 드리면 법제연구팀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여러 저작권 관련 법제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 그 연구를 통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 활동할 수 있는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통상산업통계팀은 저작권 산업에 대한 동향 조사, 그리고 국제협약 FTA, 그다음에 WIPO, SCR 같은 그런 통상 조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인증팀은 저작물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내게 되는데 그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된 내용을 문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분쟁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소인이 진정한 저작권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저작권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협력팀은 서울저작권 포럼, 그리고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포럼 형식을 통해서 저희 제도를 소개하고 저희 콘텐츠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정보센터는 저작물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운영을 함으로써 신탁단체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원활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이용팀은 만료 저작물이라든가 권리를 포기한 저작물, 기정 저작물들을 모아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기술팀은 두 저작물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법적 분쟁 시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지원팀은 지역의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산업과 관련된 여러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발팀, 교육운영팀은 저희들이 청소년부터 해서 산업계 종사자들, 일반인들 포함해서 연간 한 30만 명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법조인 아카데미 형식으로 법조인 대상 교육도 아마 실시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분쟁조정본부입니다. 등록임치팀은 저작권 등록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재학권 조정팀은 업무를 설명드릴 거고요. 재학권 상담팀은 재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재작권 상담팀입니다. 연간 한 15만 건 정도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아마 재작권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게 많은 분이 참여하신 이유도 최근에 이제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NFT 관련된 저작권 이슈, 최근에 아마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저작권 이슈들이 이제 언론상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조정 대상, 그다음에 장점, 단계별 역할, 조정 종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113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조정부 구성, 그다음 조정 신청, 그다음에 조정 절차 시 유의사항 순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걸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쟁 조정을 시작한 것은 좀 전에 홍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987년도부터 저희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동시에 가장 주요한 업무로 조정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와 이제 통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조정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직권 조정 결정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좀더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정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 이제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조정 관련된 내용이 조정 우선주의 도입과 그 조정 있는 확대라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 우선주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이 대부분 이제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조정이 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고소 취소 간주하는 그런 규정으로 도입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아마 확대될 것이 예상돼서 아마 조정인을 30에서 한 100인 정도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상임위에서 아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의 대상은 무엇이냐? 분쟁이겠죠, 그죠? 저작권은 이제 권리의 다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분쟁 양상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저작재산권, 인격권, 그리고 인접권, 이제 보상을 금에 관한 분쟁으로 이용화할 수 있고요. 또 저작재산권 안에도 복제권 침해, 공용권 침해, 공중송신권 침해, 전시권, 배포권 침해 등 그야말로 권리의 다발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 그 다음에 공표권 침해, 그 성명 표시권 침해 등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 인접권도 이제 음악의 실현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 제작자들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조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여러 가지 보상금의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보상금 관련돼서 분쟁이 됐을 때도 초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저작권 분쟁 조정을 강조하면서 이제 조정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조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제 저작권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조정위원들을 사실 모시고 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112조의 2에 보시면 이제 조정위원회의 이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학계, 법조계, 그리고 산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분야의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그 저작권 환경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저희들은 비공개로 이제 운영하도록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인데요. 저희들도 법원의 전자조정 시스템과 같이 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간단하게 신청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이제 장점, 대표적으로 주로 경제성과 신속성을 얘기를 하죠. 저희들도 3개월 이내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정 비용도 뭐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단계별 역할인데요. 여러분, 저희들 이제 실무자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조정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기일 전에는 이제 신청서의 형식 요건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조정부하고 조정기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조정 당일에 조정위원님들이 조정을 통해서 성립, 불성립, 결정이 되는 뭐 그런 절차입니다. 아마 변호사님들은 쉽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제 종결은 이제 성립, 불성립, 취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성립은 양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 그리고 조정부에서 조정 공고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그리고 직권 조정 결정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제 조정 불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조정기일 당일 구두로 조정 취하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양식이 저희들이 이제 조정 신청하는 첫 번째 신청서 양식입니다. 뭐 일반적인 법정 양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그리고 신청인의 기명 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취지하고 신청 원인을 기재하시면 신청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이게 저희들 합의서 양식인데요. 이 합의서가 되면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죠. 보통은 이제 손해배상금, 그리고 그다음 지연 손해금, 그리고 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 모든 분쟁을 이제 원만히 종결시킨다는 의미에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그리고 비밀 유지 문구, 그 다음에 조정 비용 부담, 뭐 이렇게 보통 합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이제 우리 조정 조서관이 합의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고 조정위원님들이 서명 낮인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정이 종결이 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20년부터 시행한 직권조정 결정문입니다. 네, 저희 위원회 조정은 이제 위원회 자체에서 이제 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과 이제 협력해서 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 상담을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상담을 먼저 받고 조정이 적합한지 여부 일단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부와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립, 불성립, 그리고 직권제적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최근 5년간 이제 접수 건수를 보시면 평균 한 100건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률은 이제 최근 5년 동안 평균 한50% 정도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에는 조금 성립률이 좀 획기적으로 좀 높습니다. 아마 조정부도 좀 확대 개편되고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맞춰서 배당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조정조사관들이 사전에 유사 사례라든가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조정위원님들의 조정을 좀 원활히 도와주는 그런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처리 기간은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3개월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소율이 한 5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통해서 받아온 사건들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검찰 연계 조정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자체 형사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작권 관련된 사건들은 전문기관인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두개 지금과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하고 대전지검의 저작권 사건의 일부를 조정에 적합한 사건들을 저희들한테 회부를 해주시면 저희 조정위원님들이 조정을 통해서 사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세스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시범 시행을 했는데요. 10월 말 기준 지금 27건이 접수가 되었고, 10월 말 현재 성립률은 한6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회부되는 이제 조정 사건입니다. 법원 연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판이 시작 전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에 조정을 뭐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사건들 저희들한테 회부를 해주는데요. 현재 서울 4개 지방법원에서 저희들이 배당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그다음 남부지법, 서부지법, 동부지법 순으로 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리 절차는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 연계 조정 이제 접수 건수를 보면 연평균 한 132건 정도 됩니다. 법원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매년 100건 이상은 이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연계 조정의 성립률은 52.5% 정도, 예, 5년간 평균은 32.1%고요. 올해 이제 52.5% 정도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립률에 대한 평가들은 아마 뒤에 발표하고 토론하신 분들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작권 침해 판례, 저작권 침해 쟁점,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뒤에 발제 토론하는 분들이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저작권 분쟁의 좀 특수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뒤에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까요? 저작권 침해의 쟁점. 저작권이 이제 다른 사건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일단 원고, 피고, 고소인 이 제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제작자인지에 대해서부터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게 있고요. 공동 저작물, 결합 저작물, 여러 가지 형태의 저작물이 있다 보니까 제작자를
확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성이 인정되는가, 창작성 판단, 그리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 높은 예술을 사용하지 않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용어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당히 좀 어려운, 판단이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제한 사유가 법에만 한 20개 이상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피고의 항변 사유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아주 추상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상당히 다른 법에 비해서 좀 특이한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서 해석 론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 유사성 판단하는 방법도 좀 기술적인 영역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액도 민법의 통상적인 뭐 실손해배상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이제 특이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분쟁과 조금 다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변호사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아. 잘 말씀 잘 들었습니다.